이 올해 이 기운을 본다고 하며 여지껏 힘들었던 게 내리막길이었는데 올해서부터는 계면연서부터는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주세가 되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이성관계 넘어갔다가 맞지도 않는 인연을 얼른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황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59세가 지니고 태어난 이 말년의 운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 59세 뱀띠분들 말년운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었을까요? 을사생분들, 솔직히 남자나 여자나 이성관계, 이성관계가 지금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삼재 때 어디게 삼재 팔란들을 많이 겪었을 거야. 근데 올해 그래도 이 을사생 분들이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해년이 아닐까, 아홉수라고 하지만 요 아홉 개가 60까지 넘어가기가 힘든 거거든. 여지껏 요한 고개가 그러는데, 올해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을사생 분들이 지금 일이 좀 순조롭게 풀린다고 볼 수가 있어. 그거는 왜 그러냐? 이 올해의 기운을 본다고 하며 여지껏 힘들었던 게 내리막길이었는데 올해서부터는 계면연서부터는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주세가 되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이성관계 넘어갔다가 맞지도 않는 인연을 얼른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 을사생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다가 보니까 그냥 내가 있는 끈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많이 치는데, 사실상은 좀 덕이 없는 사람은요, 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혼을 하시고 또 다시 재혼을 했다가 또 저기 하고 뭐 산부종사까지 가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탈에서 을사생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또 동갑내가 또잘 맞으면 잘 맞아, 이 뱀띠들이.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개 중에 이제 이건 나쁜 이제 운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을사생분들은 건너가고 나쁜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이성관계를 잘하고 넘어가야지 되고, 자손과의 관계는 좀 멀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혼을 해갖고 자식을 기른 사람이 한쪽에서 남자든 여자든 기르잖아. 그러는데 이 저기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모성애는 이제 깊어서 자손을 내가 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남자분들이 길러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데리고 와야지 하는데, 그냥 만일에 결혼을 하고 이제 자손들 그런다고 하면 그동안에 돈 벌어서 모아놨다가 자손들한테 부모 노릇 한번 하면 되는 거야. 꼭이 자손을 내가 뺏어와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모성애가 강하다 보니까는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손님 중에 그런 분들은 이제 몇분 이제 상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자리에 또 빌어서 또 내가 또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자손을 꼭 내가 데리고 오고 그런다고 해서 어떠한 갖다 내가 오점이 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부부가 갖다 애들 갖다 어렸을 적에 이혼을 하고 그랬으면 그 오점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나빠서, 진짜 이 나빠서 이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진짜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편적으로, 야, 너네 엄마가 살았을 적에는 너네 엄마가 이렇게 잘했다 소리 안 해. 네 엄마가 다 잘못해서 저긴 거지. 니네 아빠가 잘못해서 다 이런 거지. 그걸 하니까 애들은 부모와 같이 사는 자손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쵸? 보지를 못했으니까. 부모가 안 사니까.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도 자손들이 결혼을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랬잖아. 결혼하고 자손을 낳고 부부가 싸움도 해보고 이래보면은, 그러면 그때는 깨우치고 그러면 자연적 부모 생각이 나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하세요. 이건 뭐냐? 나를 위해서 달려. 그러다 보면은 그 내가 목적지에 달성할 수가 있거든. 이거는 너무 마음이 약해서 거기에 다 그런데 신경을 쓰면서 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재혼문도 올해 열렸으니까 하시고 또 재혼 안 하면 어때? 그냥 막 이 저기 하신 분들 이혼하신 분들은 그냥 친구 삼아 벗삼아 친구 갖다 옆에다 두고 솥단지 걸지 말고 그냥 연애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래갖고 내 인생을 좀 즐겨가면서 내 하는 일에 갖다 열성을 비우면 그래도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이성관계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을사생분들이. 네. 그리고 특히 뭐 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제 여 이런 분들도 있는데 동업에 운은 하지 말아라. 네. 시운은 아홉에 동업에 운은 맞지는 않아요. 이분들은요. 왜 그러냐.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남한테 막 여 나쁜 거 내 약점은 보이고 싶지 않는 성향이 있어. 성격이. 그러니까 강하다는 뜻이지. 그러기 때문에 내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렇게 손해를 보는 수가 있거든. 그리고 절대 나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고 내 원 그대로 다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존심 하나로 갖다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힘들어도 조금 좀 거기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열심히 달려보면은 그 결말이 있고 그러니까 올해 시운 아홉만 넘어가면 내년에 60살부터는 걱정 없습니다. 힘들 내세요. 그리고 내 앞에 행복이라는 두자가 앞에 있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장애물은 다 넘어가요. 그래갖고 지금 전진하시고 힘들었던 거 그동안에 참 가슴 아픈 게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런 세월이 많은데 이제는 웃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을사생분들 올해 아홉수 잘 곱게 넘어가시면 그래도 이 내년에 운세는 좋습니다. 올 하반기서부터는 그러니까는 열심히 본인들이 마음 먹고 하신 대로 갖다 이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